가장 힘들었던 점은요. definitely 살을 빼고 노래를 연습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살 빼고 노래하는 게 힘이 네. 빠지니까. 네. 아. 진짜 매일 매일 쓰러질 것 같았어요. 진짜. 근데 안 쓰러지더라고요. 식단으로 뺐어요. 식단. 하루에 500칼로리씩. 뭐 하지. 어떤 걸로? 뭐 먹는 거? 그 단백질 500. 그럼 100g이랑요. 음식은 뭘로 단백질 보충해요? 단백질은 뭐 새우나 소고기, 닭가슴살, 게살 이렇게 먹고 그리고 야채 2컵에 과일 한 개가 한 끼. 그게 한 끼? 네, 하루에 두 끼 먹었어요. 운동도 따로 하고? 아니요. 운동을 안 하고? 네. 아, 뭐 좀 춤추고 그렇게 운동이니까. 네. 아, 일단 저 몇 킬로 빠지셨어요? 지금 이제 총 한 거의 10킬로 빠졌고요. 10킬로 빠졌구나. 네, 10킬로 빠졌고요. 그래서 몇 킬로야 지금? 네? 아니 농담이에요. 아니 10kg 뺐다. 10kg면 네. 거의 와. 네, 10kg 빠졌고요. 예. 많이 빠졌는데 얼마만 그 월매 시작해서 얼마 동안에 10kg 빠진 거?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동안. 와, 10kg. 급하게 빠진 거라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빨리 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프로네. 이 안 그러고 했네. 네, 그래서 갑자기. 많은 에너지들이 빠져나가니까 네. 체력이 많이 딸리긴 딸리더라고요. 그래서 성량도 그렇고 목소리도 살짝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작곡가 오빠들이 아이들이나 뭐 언니들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도 지금 최대한 그거 많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. 아, 좀 지장이 가긴 갔었구나. 네, 잘 처음에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요. 이제는 안녕, 정말 안녕, 너랑